이 이야기는 막막한 현실에 삐뚤어진 남자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여긴 안 부럽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은 남자에겐 비밀이 있다. 바로 그의 현실은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오늘따라 현실이 왜 이렇게 잘 보이냐? 남자는 인터넷에서 상황극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여러 상황극을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자에게 차여 망신당한 남자는 복수심에 불타. 나를 무시해? 보복을 실행했다. 하지만 피해의 여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 망신을 당하는 자신을 보고 비웃었다고 망상한 남자는 너도 아까나 비웃었지? 여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호의로 글을 썼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발버둥치던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한 여자에게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심어주고 말았다는 끔찍한 이야기다. 부캐 하잖아요 요즘에. 아 부캐. 부캐. 예, 예. 거기에서 뭔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뭔가 좀 도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바타라는 것도 그렇고. 아바타.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지금 특정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특정한 캐릭터를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야라는 식으로 뭔가 부캐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덜 느끼고 책임감도 좀 덜 느끼고 그래서 평소에 원래 나의 어떤 캐릭터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도 되게 위험한 것들도 충동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게 지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댓글에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잔인하게 다는 사람들이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그 댓글은 내가 달지만 내가 아닌 다른 맞아요. 누군가. 그래서 죄책감을 전혀 안 느낀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고소를 해가지고 마주했을 때는 네. 본인들이 그제서야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아 내가 한 거구나를 그때 인지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갔을 때. 그 전까지는 나의 행위지만 내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나의 부캐인 것처럼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행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내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어떤 삶이 그만큼 그쵸, 반듯해야 그쵸. 되고 근데 내가 타인을 깎아내리는 거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익명 뒤에 숨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인터넷 안에서 만족감을 얻는 거죠. 내가 누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누구를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이야. 바지끄댕이를 땡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의 어떤 영향력을 그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네. 근데 선한 영향력은 너무 오래 어려워. 걸리고 힘들어. 네. 그러니까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구나. 맞아요. 쉽게.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 어떤 삶이 초라하다고 인지하면 할수록 혹은 내 어떤 인생에서 자율성이 없다라고 생각할수록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느낄수록 그 안에서 인터넷 세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꾸 누구를 공격하고 끄집어내리고 그러면서 내가 또 살아있는 존재고 내가 의미 느끼고. 있는 존재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찾는 아, 되게 무섭네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범죄까지 이어지게 되네요. 맞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꼭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낮은데 뭔가 내가 그래도 내 스스로 이상이 높고 타인에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기서도 보면은 그 태연이가 뭐 다 죽었어 약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걸리기만 해봐 네, 다 죽었어. 걸리기만 해봐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 무시했어. 나 무시할 사람 아니야. 내가 뭐 보여줄 거야.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 익명성 뒤에서 가장 잔인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